세도정치기에는 삼정이 문란하게 운영되었다. 특히 삼정 중 군정의 폐해가 엄청났다. 정약용이 지은 시를 보면 그 부조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. 애절양이라는 시이며 정약용의 목격담을 적은 시이다. 군포의 부담을 못 이긴 남편이 자기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내용이다. 원래 군포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성들만 내는 세금이었다. 하지만 세도정치기에 갓난아기 및 이미 사망한 남성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가 되었다. 영화 자산어보에 이 대목이 잘 묘사되어 있다. 이제 왔구만. 야, 그놈 참 실하다. 국사장! 국사장 나가보시죠! 국사장! 뭐하냐? 내가 못한다고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는 저 시뻘건 빗덩어리 내 새끼 군포까지 내가 내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오. 빨리 잡아. 대박 들리셔. 나는 지금부터 남자 안 할랄게. 딸들을 군포 먹이지 말라 이 말이야. 내한테 먹이는 것 아니요? 언제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한 달밖에 안 된 핏덩어리한테도 먹이느냐 말이오? 설마. 근데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? 우리 남편 약물이요. 자식 나한테 밖에 없는 우리 남편 자질한 말이오. 여기가 어디냐? 유아! 이리 와! 버스만 여기서 어쩔 것이야! 나와라고! 유아!